자, 드디어 왔습니다. 네, 제가 고프로 어떻게 사게 됐냐면요. 어느 날 아침에 이런 메일을 발견을 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다재다능한 카메라 할인이 시작됐대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에 좀 고프로가 슬쩍 궁금했는데 이렇게 할인을 한대잖아. 이게 지금 고프로 히어로 11인데요. 고프로 10을 액세서리 번들로 해가지고 69만 9천 원에 팔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눈이 확 가잖아요. 홀딱 넘어가서 고프로 1년을 구독을 하게 되면 16만 5천 원이 할인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1년 구독이 5만 5천 원인데 뭐 더하기 빼기 어쩌고저쩌고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58만 8천 원이 되는 거야. 얼마에 샀냐면요. 히어로 11 블랙 액세서리 번들이 53만 3천 원. 여기에다가 고프로 1년 구독을 하게 되면 5만 5천 원인데요. 그렇게 돼가지고 58만 8천 원이 되는 거였어요. 세금 관세 및 수수료가 5만 732원이 붙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63만 8,732원을 주고 고프로를 구매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언박싱을 해볼게요. 제가 월요일날 이것을 주문했는데 지금 목요일인데 왔어요. 하루 만에 한국에 오더라고요. 자, 고프로 11. 아, 떨린다. 열어볼게요. 뭐지? 이거는 이게 무슨 충전재인가봐. 대단한데? 이게 거래명세서인가 보고요. 제가 마이크로칩 하나 더 있어가지고 더 주문하지 않았어요. 요거를 더 주문하게 되면 3만원 더 추가인데. 이게 몇 년 만이야. 반갑다 고프로야. 이렇게 생겼네. 패키지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핸들러인가 봐 이게. 그 다음에 배터리 들어있고 뭐 솔직히 헤드스트랩은 뭐 그렇게까지 뭐 그런데 어쨌든 이 액세서리를 포함한 게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았어요. 나중에 별도로 살려면 더 비싸.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짜잔. 이렇게 먼저 떨어졌어.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유튜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어. 네, 요게 클립. 아직까지도 샀을 때 하던 거지. 차에 이거 하나 장착돼 있는데. 또 좋았던 게 배터리가 두 개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거 클립이죠. 그 다음에 이거. 네.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이겠다. 충전하는 이 라인이랑, 그렇죠. 이것도 필요하지. 그래서 이렇게 다 들어있네요. 뭐 또 있나? 네. 고프로 언박싱 완료. 여러분, 고프로는 고프로에서 살 때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한번 이용해 보세요. 고프로를 받고 나서 고프로를 고프로 홈페이지에 등록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 녹화를 좀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얘네 표현으로는 벽에 있는 컨센트에다가 꽂아두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된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꽂았더니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가보면 이렇게 다 클라우드에 저장이 됐더라고요. 고프로를 구독하게 되면 1년에 5만 5천 원인데 클라우드가 무제한이라고 하잖아요. 언제까지 무제한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클라우드에 넉넉하게 막 저장이 신나게 됐고요. 저장만 된 게 아니라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여기 편집본이 있어요. 요거를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 편집본이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 이렇게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사람 나온 부분 조금 잘라내고 그 다음에 타이틀만 조금 올렸더니 그냥 영상이 됐어요. 그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요즘 AI들은 너무 똑똑하네. 고프로 클라우드 굉장히 쓸만한 것 같아요. 정기 구독이죠? 추천을 합니다. 어쨌든 고프로는 고프로에서 사니까 제일 싸게 사더라. 지금까지 고프로 구매와 언박싱과 첫 영상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다른 영상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